반갑습니다. 약방 청현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한테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고 하는 야간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문이 뭔지, 진짜 야간문이 남자에게 좋은 건지, 그리고 여기다 야간문 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야간문, 밤에 닫힌 문에 빗장을 연다 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밤에 문도 열고 진짜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런 약초입니다. 야간문은 콩가식물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비수리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냄새는 풀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딱 어떤 냄새냐면은 그 벌처가 한 다음에 그 풀내음, 요게 정말 강하게 나는 약초입니다. 야간문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야간문주를 만드는 내용을 방송에서 내보내면서 정말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가게에 있는데 야간문 없어요? 야간문 없어요? 이러면서 오시는 손님이 정말 많을 정도로 야간문은 정말 많이 팔렸었습니다. 사실 전까지만 해도 잡초처럼 여겨졌던 그런 풀이었는데 이 방송의 힘을 빌리면서 이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수준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야간문을 많이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야간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닫힌 문에 빗장을 연다 라고 소개되면서 남성 정력에 좋다 라고 방송에서 엄청 많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정력이 뭔지 참.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야간문은 남성 정력에 좋을까요? 사실 한의학서에서는 야간문이 남성 정력에 좋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민간에서 드문드문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썼던 약재다 정도로만 기억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야관문이라는 것을 한자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밤에 닫힌 문의 빗장을 연다라고 해석되면서 이제 각종 방송에서 확대 해석을 하면서 이게 남성 정력에 좋다라고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관문은 정력에 좋다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근거가 많이 부족한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 주위에 그 야간문주 담가먹고 그 효과를 엄청 봤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플라시보 효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간문주가 방송에서 좋다라고들 소개를 하니까 이제 야간문주를 드시고 이게 오늘 밤에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전투에 임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사기가 북돋아 올라지면서 효과를 보시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야간문이 남성 정력에 좋다 라고 하는 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한 말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봤다 라고 하시는 거는 뭐 상술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정말 가게에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서 다 좋다 하던데 좋다 하는 건 나도 한번 봐야지 한번 주위에서 야간문 라고 하시고 사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야간문주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야간문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야간문 그리고 야간문주를 담을 용기 그리고 술, 마지막으로 여기 비닐, 뚜껑 덮을 때 사용할 비닐 요것만 있으면 야간문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도수가 센 독주일수록 좋습니다. 저는 30도짜리 술을 사용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안동소주라던가 뭐 보드카 이런 걸 사용하셔도 훨씬 더 좋습니다. 야간문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야간문하고 술을 몇 대 몇으로 넣어야 되는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뭐 어떤 글에서는 3:1로 넣어라, 어떤 글에서는 1:1로 넣어라, 뭐 어떤 글에서는 조금만 넣어라 이렇게 엄청 많을 텐데 저는 야간문주를 만들 때 술과 야간문은 1:1 최대한 병에서 꽉꽉 눌러서 요 끝에서 딱 요 정도 송 요 정도 마디까지 꽉꽉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야간문을 밤에 자기 전에 딱 한 잔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잔 마실 때 진하게 마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야간 문주를 만들 때 1:1 요 정도 끝까지 꽉꽉 눌러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남겨두는 이유는 끝까지 채우니까 술을 붓는 과정에서 야간 문이 이렇게 좀 넘치는 것 같아서 한 요 정도까지 꽉꽉 눌러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간문은 꼭 한번 세척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간문이 정말 어디든지 많이 자라서 간혹 이제 야간문을 판매하시는 분 중에서 고속도로 길가 옆이라던가 아스팔트 길가 옆에서 채취한 야간문을 별로 세척하지 않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중금속이라던가 매연 이런데 엄청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정말 안 좋은 야간문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야간문 자체가 입이 엄청 얇기 때문에 먼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세척 방법은 뭐 물로도 씻어도 되지만 간혹 이제 물기를 다 말리지 않고 담금주를 만드는 경우에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담금주를 이용해서 살짝 씻고 담금주를 담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씻은 야간문을 여기 용기에다가 꽉꽉 눌러서 담아줍니다. 요 용기는 1.2L 짜리 용기입니다. 야간문을 그냥 이렇게 꼭꼭 담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건 내가 잘 못 담는 건가? 입구가 좁아서 이렇게 흐르는 건가? 구매하실 때 입구 넓은 거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꽉꽉 눌러 담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얼마 정도 넣은 거냐면은 이 용기가 1.2L 짜리입니다. 그런데 한 야간문이 요 한 봉투에 300g 정도니까 한 120g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거에 이 담금주를 끝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비닐봉투를 여기 덮어주시고 잘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뚜껑으로 살살 해서 안 예쁘니까 이거 좀 잘라내고 숙성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햇볕을 피하시고 그늘진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면서 숙성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야간문주 완성입니다. 주의사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주기 때문에 절대로 부어라 마셔라 가자 이러면서 막 마시는 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딱 한 잔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근 술 자체도 도수가 엄청 강하고 또 야간문도 꽉꽉 채워넣어서 엄청 진하기 때문에 살짝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간문의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문은 300g에 6,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00g인데 풀이다 보니까 가벼워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야간문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가 옆이라던가 혹은 안 좋은 땅에서 매연도 많이 먹고 중금속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 안 좋은 야간문을 파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하실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적당한 가격을 주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남들이 다 야간문 좋다 카던데 막 나도 한번 봐야겠다 이거 어디 기왕 먹는 거 좋은 데서 좋은 거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야간문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야간문을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으야! 자, 오늘은 이렇게 야간문에 대해서 또 야간문주도 직접 한번 담궈봤습니다. 야간문이 남성 정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남성 정력에 좋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띄워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놓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거 직접 담궈봤으니까 3개월 뒤에 마셔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다가 더 궁금하신 점이나 또 더 다뤄줬으면 좋겠는 한약재도 올려주시면 제가 전부 답변 혹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번 봐야겠다, 나도 한번 직접 담가서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뿅! 더 다양한 한약재 정보는 여기 여기, 가장 중요한 구독은 여기, 구매랑 댓글은 밑에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